와, 근데 방금도 보셨겠지만 제가 왜 이 스킨이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리느냐. 보통 다른 스킨들은 하이퍼 차지 쓰면은 스킨 이펙트 사라지거든요? 근데 보시는 것처럼 소녀팬 콜레트 스킨은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, 여기에 HOLIT 홀릿 한 번씩만 입력해주시면 홀릿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. 홀라! 홀릿입니다. 아, 여러분들 드디어 라인 프렌즈와의 신규 콜라보 스킨이 등장했습니다.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스킨은 세 종류가 있는데, 일단 오늘은 상점에 콜레트 스킨인 소녀팬 코니 스킨만 등장한 상태입니다. 아마 다른 스킨들은 차근차근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, 야, 이 소녀팬 코니 스킨 진짜 가성비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스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외형은 머리통 커져가지고 걸어다니기도 힘들어 보이지만 매우 귀엽고요. 무려 초이기 등급 스킨, 79보석짜리로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게 이쁜 이펙트를 갖고 있는 그런 가성비 스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참고로 이 브라운 앤 프렌즈 테마의 스킨들은 라인 프렌즈라는 회사와 협업을 한 스킨이기 때문에 약간 한정판 느낌까지는 아니더라도 블링으로 구매할 수 없는 그런 콜라보 스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소녀팬 코니 스킨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카탈로그 탭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지만 블링으로는 구매할 수 없는 콜라보 스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79보석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. 뭐 이번에 새롭게 정식 출시된 거기 때문에 할인 판매 따로 들어가지 않는데, 왠지 이번 기회에 기존에 나왔던 다른 라인 프렌즈 스킨들을 같이 할인 판매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도 해보는데, 뭐 뇌피셜이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아니고요. 뭐 사실 얼마 전에 몇 개 할인 판매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엔 그냥 신규 스킨들만 팔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럼 제가 오늘 소녀팬 코니 스킨 바로 구매해서 여러분들께 왜 가성비가 좋은 레전드 스킨이라고 말씀드리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소녀팬 코니 스킨 콜레트 핀도 주고요. 자, 오늘은 부계정, 흑우 계정이기 때문에 점수대가 높지 않아서 이 스킨 리뷰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플레이보다는. 자, 일단 일반 공격 보시면은 자 요런 느낌. 오, 일반 공격 상대방이 꽂힐 때마다 곰탱이가 하나씩 이렇게 꽂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, 일단 가젯으로 이렇게 해주고요. 오케이. 자, 때려주고. 그렇지, 마무리 안 된다. 마무리. 오케이. 와, 이거 일반 공격 되게 날카롭게 나가네.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런 느낌. 곰탱이를 쏘는 것 같은데, 일반 공격이 딱 상대방에 맞을 때 이런 식으로 곰 얼굴까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굉장히 머리통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걸어다니기 힘들어 보이는 그런 느낌까지 있고요. 이게 이동 속도가 약간 느려지는 듯한 착각이 드는데 기분 탓이겠죠. 자, 요거는 일단 한 대 때려주고 아래쪽 그냥 큐브 먹을게요. 이 메이지가 아마 땅을 먹었던 것 같기 때문에 무시해도 될 것 같은데, 잠깐만, 이거 아프다. 이러면은 일단 궁 쓰고 바로 궁까지. 그렇지. 아, 방금 궁을 너무 짧은 거리에 써서 못 보여드렸는데, 궁극기를 사용할 때도 이 소녀팬 코니 얼굴 대두가 같이 발사된다 보시면 됩니다. 자, 나머지 두 명 어디 있죠? 저기 있죠. 이거 궁극기 한번 더 장거리에서 사용해 보고 싶은데, 두 방 컷이, 오, 오케이, 나이스. 자, 이런 궁극기를 한번 쓰면은, 그렇지. 아, 이게 콜레트 얼굴이라기보단 코니 얼굴이라 해야 되나? 소녀팬 코니 스킨이기 때문에 코니 얼굴이 궁극기와 함께 따라갑니다.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79보석짜리 스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펙트 이쁘죠? 귀엽기도 하고. 뭐 역시나 콜라보 스킨이기 때문에 블링으로 구매가 불가능해서 그런지 슈퍼셀이 일부러 가격을 그래도 살짝 낮춰놓은 느낌은 있긴 합니다. 자, 이번에 버프 받고 떡상한 더그 들어왔고요. 비비도 지금 페프 차지 때 매우 좋은 편인데, 자, 눈치 잘 보고 있다가 그냥 한 대 맞으면은 가지 쓰고, 아 잠깐, 이거 어차피 부활하는데, 아 잠깐만, 때려주고. 아, 이거 부활해가지고 아 큐브 그대로 갖고 있을 것 같은데, 자, 이거 싸움이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. 이거 나갈게요. 그냥 나가서 바로 레리러 롤이 녹여주고요. 그렇지. 오, 뭐야, 야 뭐야, IT 여기 숨어 있었다고? 와, 아니 전판에 레리롤이 나오는데 때리는 사람이 없길래 당연히 부시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, 거기서 IT님이 침착하게 숨었다가 튀어나오네요. 와, 진짜 지렸고요, 전보. 자, 때려주면서 이렇게 붙어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하죠.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? 붙어서 잡아주고요. 아, 근데 확실히 이게 콜레트 공격이 원래 이거보다 더 두꺼웠던 것 같은데, 이 스킨 끼니까 약간 얄쌍해진 느낌이 나면서, 어차피 판정은 똑같은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얇은데 왜 잘 맞지? 이런 느낌이 날 수가 있거든요. 되게 공격이 날카롭고 빨라져. 와, 이것도 방금 맞잖아요, 여러분들. 이게 안 맞을 것 같은 공격이 이런 식으로 맞는다니까, 이거. 자, 이거 그냥 사실 들어가면 마무리 되는데 무리 안 할게요. 이게 양각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. 1등까지 보려면은
1등까지 보려면 이게 침착하게 해야 되고, 자 마무리 해주고, 여 올라오냐 올라오냐, 어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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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, 오케이 무빙 해주고, 오케이, 지금 그래도 가젯이 없기 때문에 파이프 차지 바로, 와 야 이거를 막네, 오케이. 와 근데 방금도 보셨겠지만 제가 왜 이 스킨이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리느냐, 보통 다른 스킨들은 하이퍼 차지 쓰면은 스킨 이펙트 사라지거든요. 근데 보시는 것처럼 소녀팬 콜레트 스킨은 하이퍼 차지 쓰고 궁을 써도 코니 이펙트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이래서 이게 79보석짜리 치고 말도 안 되는 가성비를 보여준다는 거죠. 와 그래서 저는 콜레트 좋아하시는데 보석 여유가 좀 있다 하시면은 이번 스킨 무조건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어요. 물론 머리통이 진짜 커져가지고 걷는 게 느려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는 기분 탓, 무조건 기분 탓이고요. 들어가지고 오케이 자 때려주고, 그렇지 잡아주고요. 자 이게 오케이 이러면 때려주고 바로 공기까지, 야 이게 안 죽어, 오케이 피해주고, 오호 그럼 아픈데, 우리 점령 들어갔으니까 앞쪽 라인 좀 올려서 버텨줄게요. 자, 여기 또 뭐 보호 오니까, 우와 이제 자꾸 야 비 딱 침을 내가 맞았다, 와 깜짝이야. 이러면은 가득히고 가득히고, 그렇지 가젯을 피 채워주면서, 그렇지 자 이러면은 오 우리 뭐야 스프라트 공 잘 들어갖고 잡아주고 피해주고 바로 궁극기까지 하면 안 죽죠. 어 평타 두 방 때리고 잡아야 되는, 어 공 써야 되는데 빨리 써서 안 죽어죽고요. 하지만 가젯을 피 채워주고, 그렇지 피해주고 까비, 오케이 이러면은 진짜 오래 버텼죠 지금. 이렇게 시간 끌어주면 우리 팀이 점령 너무 편하게 하고요. 오케이 살짝 빠져줍시다. 이제 13% 좀 충분히 먹을 수 있죠. 살짝 피해주면서 무빙으로 오케이 보 때려주고요. 나이스 스프라우트. 이러면 보 못 나오게 잡아주고 오케이 마무리. 와 확실히 이 스킨 저는 뽑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. 콜레트 일반 공격이 요렇게 얄쌍해지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피하기 어렵다고. 이게 이거는 진짜 기분 탓이 아니라 어, 무조건 이거 뭐야 일반 공격 그 이펙트 버프가 있습니다. 오케이 자 때려주고 하이퍼 차지 있는데 이거 페니 페니 오 잠깐만 이러면은 자 이거 여기 있다가 자 이거 일단 마무리 해주고, 그렇지 마무리 해주고 자 궁 가드 쓰고요. 와 잠깐만 와 이거 스타 파커에 나와버렸네. 살짝 피해주고요. 자, 이거 하이퍼 차지 한번 가자, 하이퍼 차지 한번 가자, 하이퍼 차지 고로 그냥 바로 얘 썰어버리고, 그렇지 한번 더 한번 더, 그렇지 한번 더, 그렇지 예측샷 예측샷 까비. 어 잘 피하는, 와 잘 피하는, 와 잘 피하는데 이러면은 피해주면서 시간 끌어주고요. 와 어 그럼 내가 이거 밀고 안 들어갔으면은 라인 못 먹을 뻔했습니다. 아 근데 이거 야 팬이 포탑 때문에 좀 너무 까다로운데 이거. 아 잠깐만 일단 가자 한번 쓰고, 야 이렇게 야 렉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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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린다. 야 렉까지 일단 두명 커트 바로 하이퍼치 키고, 야 이거 렉까지 올리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? 바로 세명 커트. 야 나도 죽는다 근데. 와 잡았다 잡았다. 와 근데 이거 세명 다 잡았다. 야 이거 렉 걸리는 와중에 세명 다 잡았으면은 우리 팀 진짜 해줘야 된다. 야 윌로우가 이거 포탑 좀 깨주라. 잠깐만 야 이거 아, 너무 빡센데 이거 내가 혼자 하기. 와 내가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다 얘들아. 와 근데 이거 100% 제가 스타플레이어예요 진짜로. 무조건 7킬 2데스인데 아 이거를 지는 건 좀 아쉽네요. 자 마지막으로 소녀팬 코니 스킨의 패배 모션이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약간 시무룩한 표정이 귀엽죠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녀팬 코니 스킨 보여드렸는데, 와 이거 진짜 콜레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, 무조건 뽑아야 되는 스킨으로 추천드릴게요. 일반 공격 쏘는 이펙트가 되게 약간 판정 좋은 저격수 탄환 느낌으로 바뀌기 때문에 와 이건 진짜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써보시는 게 확 와닿을 거거든요. 그래서 저 믿고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의 스킨입니다. 다음 라인 프렌즈 스킨 이제도 나오면 바로 리뷰 컨텐츠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출발!